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지나가다가 우체국이 있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예. 근데 우리 집배원님 자리가 여기신가 봐요. 예, 여기가 제일 상석 같은데요? 상석은 아니고요. 네. 제가 지금 집에 2층에 침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팀장님. 높은 자리, 낮은 자리는 따로 없습니다. 근데 이런 책상들은 어떤 용도예요?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쓰는 책상이고요. 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숫자들이 써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들이 배달하는 순서가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아, 배달 순서. 예. 이분은 여기서 이제 요리부터 요 동을 맡고 있는 예, 거죠? 이게 숫자랑 동이. 예, 맞습니다. 아, 분량이 어마무시하겠네요. 바쁠 때는. 혹시 이 우체국 자체가 장민호 씨 팬이어서 다 민트색으로 책상을 맞춘 건가요? 아, 그게 비밀이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 잘 받아주신 네, 감사합니다. 잘 받아주신 감사합니다. 근데 옷은 영웅시대 옷을 입고 있어요. 영웅시대. 네. 우리 집배원님은 어느 구역을 좀 담당하시는지. 저는 아파트하고 일반 가정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아파트다 보니까 다른 책상들처럼 숫자가 많이 붙어있지는 않습니다. 야, 확실히 팀장님이니까 좀 덜 움직이셔도 되시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책상과 비교를 해도 예. 스티커가 현저히 적어. 그러니까 거의 일을 안 하시는 여기 빼곡하거든요, 예, 지금 예, 다른 분들. 거의 뭐 없어요. 근데 뭐 거의 없다시피 거의 뭐 폐업 수준인데요, 지금. 폐업. 팀장님이 이렇게 맡은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주기적으로 네. 이렇게 서로 구역을 바꿔가면서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다른 직원분들이 안 계시니까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네요. 그러니까. 아, 제가 그걸 네. 드려. 원래 다른 일을 하시다가 입사하신 건가요? 아니면 예. 처음부터? 이제 먹는 물을 이렇게 프랜차이즈로 하다가 아. 사실 장사라는 거를 처음 하다 보니까 네. 여의치가 않았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 우체국 집배원을 한번 시험을 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아.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그 이야기의 배경이 저희 어머님 댁에 오시는 우체국 집배원분한테 이제 입사 서류를 받고 따로 제가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와. 단지 어머니 댁 오시는 집배원 통해서 그렇게 소개를 받게 된 거죠. 저희가 또 경력직이다 보니까 아. 경력이 없으면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그렇죠? 경력이 있어야 돼요? 일단은 이제 비슷한 택배 소포를 배달하는 업무를 한다든가 말 그대로 경력 채용입니다. 그렇구나. 네. 와 진짜 처음 알았어요. 경력이 있어야 되는. 사람을 만나실 때 용모에도 신경을 좀 쓰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매일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네. 규정에도 나와 있지만 용모는 네. 단정히 하고 나가야지 네. 되는 게 사실이고요. 예를 들면 뭐 귀걸이라든가 뭐 그런 걸 착용하지 않는다든가 안쪽에 있는 요 티를 바깥으로 내어 입지 않는다든가. 슈퍼맨처럼 속옷을 밖에 입는 건 어떨까요? 아, 그러면 이제 세상에 뭐 땡땡 뭐 이런 일이 뭐 그런 거에 나오지 않을까? 정말 수준 낮은 질문. 아니 뭐 개선을 해보자. 그럴 수 있잖아. 뭐. 그 뉴질랜드라든가 다른 나라 우체국에서는 네. 더운 나라죠. 네. 반바지도 입는다고 들었어요. 지금 와, 반바지가 지금... 안 돼요? 아,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요즘 민간 기업들은 다 반바지가 되거든요. 이거는 지금 날씨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으니까. 네. 반바지 입고서 헤이 회사에 가도 깔끔하기만 하면 괜찮을 텐데. 오야. 교복이 헤이 반바지라면 깔끔하고 시원해 괜찮을 텐데. 어이구, 노래를 좋아하시네요. 그러시네요. 흥도 있으시고. 흥도 있으시고. 아니, 사실 우편이라는 게 옛날에 편지만 할 때는 결국에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또 이게 많은 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또 하는 일이다 보니까 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분들 너무 정정하시고 저보다 덩치가 더 좋으신 분이었어요. 네. 이제 그분이 어느 날 되니까 이제 하체를 못 쓰시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3층까지 올라가셔야 하는데 힘들어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업어드리게 됐어요. 네. 제가 업어드려서 침대에 눕혀드리고 그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집에 가면은 한 번 해드린 것밖에 없는데 아직도 저한테 그렇게 고마워하세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감사하죠, 저의 제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데요. 잊지 못하시죠. 네, 그걸 아니,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를 진짜 아들처럼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너무 이제 감사하죠. 물도 주시고 배고프니까 뭐라도 먹으라고 주시고 지금도 가면 사복객과도 알아보시고 먼저 너 왜 왔냐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근데 너 왜 왔냐는 약간 다그치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는 이 동네 오지 말라고 그랬지. 너 왜 왔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저는 끝까지 가야죠. 얼마나 반가우시면. 안녕하세요. 아, 네, 맞아요. 네, 이 성자 세자님. 예. 다른 거 없어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가보겠습니다. 뭐, 그동안 어떻게 지낸 얘기도 하고, 오랜만에 보고 인사도 하고, 그래, 서로. 예. 사관 얘기도 많이 하시고, 저희 어머님 뭐 아프실 때 병원까지도 데려다 주시고, 막 그러신 분이라, 시골 우체국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희한테는. 소위 말한 칭찬합시다라는 이런 홈페이지에 딸려있는 그런 거라든가. 아, 그게 있어요? 칭찬합시다가? 예, 이렇게 소위 말하는 입소문을 좀 탔던 건 사실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예, 친절하게 해줘서 고맙다 내지는 안 해줘도 될 것 같은데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들인데 우체국 집배원이라면 네. 누구나 다 고객님들 생각해서 하는 건데 고객님들이 이렇게 올려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죠. 언급을 해주신 것만으로도. 혹시 뭐 댓글 부대 동원하신 건 아니잖아요. 저희 가족이 지금 대가족이긴 합니다만 자제하겠습니다. 아, 농담입니다. 그래도 이제 처음에는 긴장하셨는데 여유가 풀렸는데 다 받아주시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또 칭찬합시다에 막 글도 많이 올라오시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 인센티브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서울 청장님께서 선물을 주신다든가 아니면 총괄국장님께서 선물을 주신다든가 하는데 어떤 걸 구체적으로 주시나요? 선물 받으신 거 샴푸린스도 주시고요. 샴푸린스요? 예, 바디 클렌저도 주시고요. 예. 예. 먹는 걸로 따지면 참치도 주시고 그렇습니다. 명절 선물들 다 나오네요. 아, 그렇습니다. 생활에 아주 필요합니다. 저희가 더 큰 선물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노래 1절 완곡하시면 저희가 예. 순금 두 돈 1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릴 거예요. 아, 욕심이 예. 나는데요. 아, 이거 욕심. 자, 지읒에서 저희가 좀 선택을 좀 할 수 있게 지읒 쭉 보시면서 노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읒에서 제일 첫 번째 노래가 뭔지 아세요? 자가격리. 진짜로? 어, 코로나 때 나왔나 보다. 자가격리. 예, 코로나 때 예. 팔로알토가 불렀네. 자가격리. 자, 천천히 골라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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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천천히 골라주십시오. 네, 어떤 노래를 선택하셨을지 노래 제목 뭡니까? 제주도의 푸른 밤. 와, 너나요. 네. 자, MC 찬스 한번 가볼까요? 예, 네, MC 찬스 둘 중에 한 명이 한 번 정도 도와드릴 텐데 그냥 위에 올라와 있는 거 뽑겠습니다. 위에 거, 위에 네. 거, 제발 제발. 자, 위에 누굽니까? 바로 오 마이 갓 장민호. 좋습니다. 아, 노래를 잘 모르지만 됐습니다. 그래도 뭐 제주도 푸른 밤 2633 음악 주세요. 파이팅. 할 수 있어요. 시작.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별 아래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이긴 우리 싫어요. 신문에 TV에 월급 봉투에 아 좋다. 아파트 담벼락보다는 요즘 볼 수 있는 창문이 좋아요. 김빵바디 구멍한 탐율도 아, 우리 둘이 네, 갖고 봐요. 어 맞게요. 어 위기였지만 정말로 그대가 아, 재미없다 느껴진다면 아, 두 번! 장민호! 떠나요, 제주도. 푸른 밤, 하늘 아래로. 맞아요? 하늘 아래로. 맞아요? 와, 맞아! 맞아!
제가 중간에 머리가 하얘졌었는데. 아, 진짜 축하드려요.